분화 타이밍 기맥히게 이상했어. 보스 뭐야? 변신 로봇. 열반 사색. 유튜브에서 어서오세요. 분괴 뒤처리 축성. 조졌다. 얼어붙은 알. 와우. 이걸 해냅니다. 병번개 어디다 쓰냐? 보호. 어서오세요. 표식이다. 고기 나온 게 개꿀인데. 6, 12,
20. 수집도 왜 이렇게 애매한 카드 같지? 왜냐면 실제로 애매하기 때문에. 30. 드록스 받자마자 게임하느라 늦었지만 드록스 감사합니다 센세. 아이고 부왕우왕님 감사합니다. 재밌게 플레이 하세요. 뭐 딱히 내가 한 건 없지만. 사색이 지금 도움이 안 되네. 표식 딜 미쳤다. 이러다가 표식 넙서 먹는 거 아니야? 딜 개쎄네 진짜. 근데 저것도 딜 떨어지면 안 쓸 카드긴 하네. 딜 떨어지면 바로 쓰레기 통 직행하는 카드인데. 알파? 마키나? 아, 왕관 집으면 답도 없겠는데. 근데 표식인데 왕관 할까? 실력으로 집자. 실력으로 카드 집는다. 빠바바밤. 내가 깨시 포션 버릴 때 얘네들 생각이 나더라. 탄식.
단식색. 빨리 또 나온다. 전투 참가. 핸드 터지고 있다 이제. 힘 포션. 와우. 단식 인공물 완벽해. 라이 워터. 물 좋아. 단식하고 영양제 챙겨 먹는 와처. 재생 포션. 글쎄용. 결론. 보호나 사색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셋. 양, 양약이다. 서순. 끝없는 서순. 단시가 언제 나오냐.
고기가 살렸다. 아이고, 얼 아래 도갈까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 데이터 마이닝 하면은 음은 나오던데, 아이콘은 있던데. 파워 카드가 없어서 잘 안되네. 귀족 그렘린이 왜 이렇게 화났어? 진정해. 74딜 나오는거다. 회중식의 표창. 표창은 쓸일 없을 것 같은데. 아, 뭐 회중식에는 감사합니다. 회중식에도 핸드 터져 싸서 못쓰긴 하겠다. 끝없는 서순. 아, 방금 혹시 킬각이었나? 킬각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고기각 봤으니까 상관없음. 서순에도 되는 유물, 고기 덩어리. 왕관 집어도 실력만 있으면 덱빌딩 할 수 있습니다. 실력을 키우십시오. 휴먼 개몽. 개몽 말고 집에 넣어야 되는데. 딱 집에 쓸 수 있는 덱이라. 두장 변화. 빠밤. 아, 이런. 아니, 울파 에반데. 저거 차라리 타격을 줘. 울파는 좀 아닌 것 같아. 핸드 터졌다.
내가 못 보네. 핸드가 터져가. 울화 쓰자 그러면. 아, 뭐야 이거 버그야? 아 아니구나. 표식 사색 있으니까 격분까지 써도 되겠네. 고요함도 있고. 엄청난 서순. 보존이 너무 많아. 전투 참가가 보존이랑 같이 쓰기 애매한 면이 있네. 대행마들 드로우가 모자라려나? 아, 뭐 드로우야 더 넣으면 되고. 드로우 좀더 줘요. 아스트롤랍에 넣어야 될것 같은데. 파워카드도 좀 서치할 겸. 소비 카드 다 갈고 들끓는 울화도 갈자. 아이고 단식 또 나왔네. 근데 어차피 알약이라서 괜찮아. 두 장도 쓸수 있어. 핸드 다 터진다. 또 나왔네. 공격, 수비, 파워 순서가 맞죠? 공격, 파워, 수비도 되고. 아무튼 공격이 먼저 나와야 돼. 거식증 맞춰. 안 먹어, 안 먹는다고. 서순했다, 또. 그냥 아주 눈만 뜨면 서순이야.
가면 이벤트는 돈 주는 이벤트로 바뀝니다. 돈을 얻어갈 수 있어요. 캐틀벨. 아씨, 단식대장? 단식대장? 와! 안 먹는다고! 안 먹어! 밥 굶는 와처. 밥 안 먹고 약만 먹는 이상한 와처. 근데 이렇게 해도 서순이네. 일어나 저러나 다 서순이야. 아, 단식 먼저 쓰고 파 공격 카드, 그러니까 파워 공격 스킬 순서로 해야 순서인가? 개어렵네 진짜. 이거 이걸로 잡고 이거 이걸로 잡고. 와우. 파워 공격 스킬이 순서입니다. 단식을 먼저 써야 공격력이 오르니까요. 담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대박. 야야야, 저거 막어. 말려. 아니, 거기서? 그런 거 안 키워요. 엄마가 너 버리고 그래. 핸드 터지는 거 봐. 와. 39딜. 이걸로 9딜 맞으면 고기. 고기가 레밍님 나왔습니다. 엄벌.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뭐 하기 힘드냐.
저거 전투 참가를 좀안 쓸까? 핸드가 자꾸 터져가지고. 마지막 단식. 대머리한테 맡겼다. 방어도 미쳤는데. 공격력, 방어력 둘 다 미쳤네. 육체 수양.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괜찮을 것 같다. 대갑축 좀더 됐으면 좋겠다. 가면을 못 먹네. 도갈인데. 근데 이거까지 넣으면은 드로우 완전 없을 것 같아. 드로 좀 더 줘요. 3댐 맞아도 되겠지. 휘갈김 나오면은 좋을 것 같은데. 괜히 썼나? 이 정도는 써야 첨탑을 피용까지. 아니, 진도 안 쓰고 딜이 이렇게 나온다고?
드로우카드 찾으러 상점 가볼까? 왕관이라서 상점에서 봐야지. 일반 몹한테서는 볼 수가 없네. 돌려차기. 만병통치약. 약을 더 먹는다고? 약쟁이구만 이거. 약 안 먹어도 되겠지? 오렌지 알약 먹으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약을 더 먹는다? 드로우 손해겠지? 드로우 카드 결국 안 나왔네. 다음 장에서 나올 수도 있잖아. 아님 돌려차기? 돌려차기는 꼴랑 한 장이라서. 으엑. 딜카드 없어서 못 본다. 이 덱의 약점은 패말림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이미 덱 파워는 심장도 뚝딱인데 패말리면 바로 고래본다. 산색으로 가져오고 존엄에다가 제3눈 육세수양 존엄 카카도 겁나 세졌네.
표식이나 먹어라. 찬가까지 쓰는 거는 좀 괜히 리스크만 늘어날 것 같고, 격분, 축성, 흙 소매하면 킬각이 안 나오지. 60, 100, 140 안 나온다. 그래도 써도 사색이기 때문에 죽었네. 흑접색. 와우. 흑접색. 딜 미쳤네. 배부른 아크리 되기보다 배고픈 와처가 되겠습니다. 단식 갖고 봐야지. 단식. 엄벌, 수집, 기적, 존엄, 고요함, 기적, 격군, 경각. 야, 이거 어려운데. 단식, 격군, 엄벌, 흑소매. 야, 이거 시계 맞는다. 와, 세상에. 거의 죽기 직전까지 뚝감하네. 보호가 손에 좀 있어야 돼. 그래야 좀 안정적이지. 맛은 대단히 안정적이야. 상방에서 연막탄 던지고 튈까? 만수론? 15 과즙, 액상기억. 액상기억이 괜찮지 싶은데. 아니면 가마솥 한번 까볼까? 가마솥 궁금하다. 왠지 별 그지 같은 거 나와서 안 좋을 것 같은데. 가차 돌리고 싶다. 한 트럭 뽑아볼까? 가차 마렵다. 드로우 없는데 심호흡 넣을까? 심호흡도 꼴랑 한 장밖에 안 늘어나는데. 연막탄 하나 들고 갈까?
경지보다 액상 기억이 낫겠지. 연마가 어떡하지? 들고 갈까? 방패만 후두려 까고. 연막 뿌리고 튀는 거지. 세상에. 빤스런 마렵다. 딴스런 못해요. 하나 잡아야 돼요. 포위당했다. 뜻 떡떡떡떡. 나의 공격 패턴을 알까? 단타일까? 연타였어. 지가 첨탑 좀 오르던 놈인데 키 설정을 했대. 아, 왜 이렇게 자연스럽지? 아, 심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뭐야? 실시간 녹화하는 거 아니야? 합방하는 기분인데? 아이, 내 연막탄. 아, 연막탄 말고 깨시나 들고 올걸. 아이고, 난. 와, 걱정된다. 걱정 많이 된다. 그래도 액상 기억 있으니까 비벼볼만 할 것 같아. 들어오 꿀하지 마라. 들어오 꿀하지 마라. 아니, 들어오 꼬라지 마라. 꼽니스 증가하네. 아예 업벌 돌리지 말걸. 아, 썼습니다, 씨. 서순낸. 서순 개 심한데 진짜. 죄송합니다. 보기 불편하시겠네요. 적응하십시오. 서순 좀 할 수도 있지. 와우.
이건 막아야 되는 거라 서순아님. 아, 또 서순했다. 아, 잠깐만. 아, 미친 서순맨이다. 연타일까? 부상도 없는 건 같은데 상태 이상이란다. 공원으로 죽어버리려고 해서 빨간 맛도 하는 게 감히 상고동질이란다. 아니, 왜 이렇게 사람 같지? 전자 어금니 수도를 무료로 드립니다. 어금니 강화됨. 플러스 안전배도 막을 수 있지. 와우, 딜바. 다시 맞고 죽어버리렴. 제3눈. 됐다. 심장 허접색. 신성화. 심장 허접세. 야, 이거 고기 없었으면 죽었다. 크. 아주 좋았다. 킬최야, 킬최야의 서순에도 이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유물바우너의 실력이 필요해요. 고기, 어랄, 그리고 왕관을 먹었음에도 단식 내장을 집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고기 먹고 단식하면은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저탄 고지. 아예 초특급 역전으로 이겨야 되는데 한 판만 두 판만. 한 판만. 저탄 고지 왔죠.